샬롬 허니 일상의 신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하는 날일까요? 오늘은 김경재TV의 김경재님과 콜라보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는 비록 못 부르지만 오늘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러 가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가족들이랑 급하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좀 늦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태워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엄마 오시면 바로 차 타고 빨리 갈 생각입니다. 과연 잘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노래 못 불러요. 이 영상은 그 저희 그 콜라보한 그 녹음이 올라가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 이미 제 노래 실력을 보시고 나서 이걸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노래에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목 풀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풀었더니 목이 약간 쉴라 그래.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렌즈 바꿨답니다. 렌즈 새로 샀어요. 아주 화면이 넓어졌죠. 아 참고로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래 정장입고 있어요. 그분은 때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길을 잃게 하시죠. 그분은 때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노래라는 사실. You know? Yep. 여러분 도착했어요. 스 무비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찍으면서 가지고. 해야 되구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재라고 하고요. 김경재 TV 한번 놀러 와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경해주세요. 오늘 경진님이랑 오늘 뭔가를 하기로 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어 들린다. 오 너무 잘 들린다. 신기하다. 아 괜히 떨리네요. 아 이게 되게 떨리실 수 있어요. 처음이라 평소 대드는 것도 잘 안돼. 아 목 풀기로 한번 그냥 쭉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는 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대로 흐르는 그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너무 어려운데요? 오 잘하시네. 아니요. 아니 잘 목소리가 잘 어울려. 아 그래요? 아니, 아유 어렵네. 이렇게 제 목소리를 완전히 귀로 들으면서 불러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이제 다 녹음하면은 제가 이제 보정 작업을 할 거니까. 아, 음정과 박자는 이제. 이이이이이이 맞나? 후렴보다 오히려 여기 처음 부분이 더 어려워 훨씬. 여기 몇 번, 여러 번 더. 네. 오케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는 건 너무 깊이 생각 말고 흔들리지 말자. 바로 한 번 더. 오, 해볼게요 다시. 네. 몇 번 더? 네, 한 번만 더. 한 번 더요. 이런 일이 있는 건 여기 틀어드리는 데부터 따라 부르시다가 네. 거기를 이제 부르면 돼요. 네. 이런 일이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 이게 영상이 반주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목소리만 녹음돼서 좀 아쉽다. 영상 지금 이거 찍으시는 거. 아 그쵸. 아 그러네. 어떻게 담기려나 이게. 너무 아파 말고 너무
은혜대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괴롭게도 하시죠. 여러분 지금 녹음 다 끝났어요. 영상을 촬영을 할 거예요. 아무튼간에 아직 집갈래 버렸네요. 오늘 촬영이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를 데리고 녹음을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작업이 사실 힘든 작업이라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저도 궁금해요. 그러면 다시 김경재 TV가 어떤 채널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 채널은 일단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음악과 또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도사님이랑도 또 앞으로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도 김경재 TV 그 채널을 좀 구독해서 보는데 되게 좋은 촬영들도 많이 올라오고 실력 있는 분이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정을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 만나요. 네. 안녕.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가 이제 드디어 끝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바쁘고 힘들 텐데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힘찬 일주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렌즈를 바꿨어. 아 방금 그게 어깨가 되게 좁아 보이는구나. 아닌가? 그래도 좁구나. 똑같이 좁나요? 말해봐. 똑같이 좁냐고. 미안합니다.